우리 조사님께서 채비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릴만 이렇게 딱 하신 다음에 올려서 방울 이렇게. 아, 요런 채비는 또 제가 역시 초보입니다. 아, 요런 채비는 또, 채비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 요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이 바람 불 때는 요렇게 하시면은 바람 영향을 좀 덜 받을겠어요. 덜 받죠. 예. 아. 아, 이게. 야,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아, 참 좋습니다. 이 붙어 있는 거지. 아, 응?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밑에다 여기다 꼽아놨는데,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릴도 없었고, 이렇게 감는 거였었는데. 이렇게. 아, 이걸 방울낚시라고? 그렇게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이요. 방울낚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하, 이게 굉장히 잡는 낚시인데 이거. 아, 이게 장어용입니까? 장어용을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 야, 이 좋네. 이런 시스템은 저 조사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울이 딱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릴 뭉치만 뭐 가지고 나오시고 릴 때는 로드는 뭐 하나만 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신다네요. 아, 엄청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빨리 이게, 아니 방울을 울리고 난 다음에 릴을 어떻게 감어 속으로, 그렇게 이제 저기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이걸로 이렇게 일단 이걸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이걸로 일단 위로 당기시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 끝에 여기다가 이제 역상하는 거요? 릴을 걸어서 그렇게 제압을 하신다. 아, 아, 역시, 아, 또 새로운, 아, 왔다. 아까 쳤다. 왔다. 아, 이렇게 걸어서, 오. 바로 제압이 되네요. 야, 이게. 오. 야, 이게 참.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아, 이게. 대도 많이 필요 없고. 거기 달아날 시간이 없어요. 그 릴대를 당겨도 그 속도에 앞에서 걸어 그러니까, 당기는 그러니까. 딱 그 속도에서 더 빠르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네. 아하, 이. 근데 낚시가게에서 알면 싫어 그래요. 자기네 낚시 때문에. 낚시가게에서는 싫어하겠군요. 아.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쉽고, 예. 야, 이 조사님 참. 바다 낚시 같은데, 원길 가서 낚시 좀 하는데 참, 예. 짐이 없어서 편리하죠. 짐이 없으니까, 짐이 한 절반은 줄겠네요. 절반도 더 줄. 절반 더 줄겠네. 야, 참. 그 사람들 릴낚시는 지금 보통 좋은 낚시 때는 대가 길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700 안하게 들어가요. 요 기단구가 거기서 끝이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게 집으로. 아하, 참. 이야, 오늘 또 새로운 또 장비 정보를 이렇게 또,
예, 알게 됐습니다. 아유, 우리 조사님 감사합니다. 순환구조대 쪽에서부터 예, 이렇게 그쪽으로 원래 이제 여기 이쪽 포인트가 장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는 이게 영 지금 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님들이 원래는 여기 한 뭐 빼곡히 뭐 나오신다는데 올해는 많지 않다고 그러시네요.